한번쯤 지금 그 야인 시대 느낌 들잖아 지금. 아, 네,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그 이호입니다. 오늘도 원포인트 보컬 레슨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제가 들어볼 분은 최진혁 님이십니다. 오래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이분은 저한테 파일을 독특하게 본인의 버스킹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보통 이제 음악을 녹음해가지고 음원 파일을 보내주시는데 영상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어느 포인트가 문제가 있을지, 어느 포인트를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같이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노래입니다. 오래된 노래입니다. 사투리 있으시네요. 아, 여기 써 있네. 부산대 뭐 붉은 버스킹 대학 부산대학로. 근데 붉은 위에 딱그 기타 치신 분이 있어서 불곰처럼 보여. 붉은 버스킹. 노래를 들어봐야 되는데 다시 노래를 들어봐. 여기 멈춰 서게. 자, 오래전에, 오래전에. 이거 아니에요, 바이브레이션. 오래전에, 이겁니다. 오래전에를, 오래전에. 지금 바이브레이션 안 돼요. 근데 지금 억지로 몸에 힘을 주면서 바이브레이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얼마 전에 혼자서 약간 장난치다가 발견하는 건데, 원래 제가 바이브레이션 영상 올린 거 있죠? 여기 링크 띄워주시고, 이쪽인가? 아무튼 거기 보면 제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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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식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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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연습해라. 그래서 오래전에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냥 장난삼아서 되나 해봤더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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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니까 되더라고요.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근데 지금 보다는 나아요. 뭔가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몸에 힘을 줘서 이렇게 떨려고 하면 안 돼요.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약간 튕기면서 소리를 낸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에 힘을 빼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진혁 씨가 노래 부르시는 포즈는 굉장히 긴장하지 않은 포즈긴 하거든요. 여유 있어 보이는데 이 바이브레이션이 본인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고 버릇이 된것 같아요. 싹 고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네 글자 듣고 지금 바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진혁 씨. 뒤로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듣던 노래가 지금도 함께 듣던 노래가 뭔가 어설퍼. 듣던 노래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개수를 셀 수가 있어야 돼. 듣던 노래가. 제가 만든 바이브레이션 영상 꼭 보세요, 진혁 씨. 이거 꼭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버릇 나오지. 발걸음을. 지금 여기서도 아마 발걸음을 이걸 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이게 안 돼. 힘을 줬는데 안 나와. 뒤에서 떤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발걸음을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 발걸음을 뭐 이렇게 떨면 안 된다고. 오히려 뒤에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싶으면 발걸음을 이렇게 흘려야죠. 오히려 뒤에서 힘이 빠져야 돼. 걸음을 이렇게 줄어야 된다고. 이게 아니라 다시 멈춰서게 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 여기 멈춰서게. 이게 똑같잖아. 멈춰서게. 자, 바이브레이션이 일단 가장 큰 문제인데 뭔가 몸을 떨려고 한다. 지금 이걸 지금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넌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자. 널 이곳에서, 널 이곳에서, 아니라 널 이곳에서 쭉 올라와야 돼. 널 이곳에서, 이곳에서가 나와야지. 이곳에서. 약간 이렇게 들어올리지 마세요. 들어올리지 마. 자, 영상에서 한번 볼까요? 널 이곳에서. 맞죠, 맞죠? 영상 이곳에서. 약간 어깨랑 같이 약간. 이렇게 뭔가 들어올린다고. 제가 눈을 강조하는 건데 높은 음을 위로 들어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멀리 내세요.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널 이곳에서 꼭 다시. 이게 보기 좋지. 널 이곳에서 꼭,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뭔가 한 일직선의 노래가 놓이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이곳에서 꼭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아니라 시선 뭐 어깨 막목 이런 게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할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뭔가 느낌이에요.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막 몸을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널 이곳에서 꼭 다시 할 수도 있는데 가수가 느낌 표현상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뭔가 이 퍼포먼스에서 보여지는 느낌 때문에 널 이곳에서 꼭 다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널 이곳에서 이거는 다른 막 턱이랑 목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용이 이렇게 승천하는 느낌은 아니라고. 뒤로 들어볼게요. 다시 만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지금 뒤까지 이어서 보면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막 해요. 그게 아니라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쭉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한 선을 보고 있어야지.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이게 시선이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일직선으로 자신의 눈을 마주하고 쭉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시선을 한 곳을 바라보면서 점점 멀어지면서 노래를 해봐라. 굉장히 꿀팁이에요. 서꼭 다시 만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오늘 연습 팁이 될것 같아요. 너일까봐 한번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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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일까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자, 너일까봐 한번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이런 퍼포먼스가 나와야 돼.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뭐 이거 뭔가 무슨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막 이렇게 이런 돌아보는 게 아니잖아. 너였나? 이런 아련함이 있어야 돼. 너일까봐 한번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너일까봐가 앞에 한번 뒤에 한번 나오잖아요. 두 번의 퍼포먼스가 달라야 된다고. 너일까봐 돌아보고 자꾸 보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이 말할 때이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말의 강약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고 또 자꾸 보고 이런 느낌이 뭔가 점층적으로 나올 때 그게 들려야 되는데 너일까봐 이거는 응? 이런 느낌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아셨죠? 자꾸 돌아서게 돼 가사를 자꾸 틀리시네. 어디선가 근데 이제 버스킹을 하다 보면 긴장이 되기 때문에 가사는 충분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뒤로 또 들어볼게요. 같은 노래를 듣고 여기도 꼭 이게 본인의 어떤 지금 퍼포먼스예요. 원곡은 이렇지 않죠? 앞에서도 같은 노래를 듣고 여기를 이렇게 꺾는 지금 퍼포먼스를 원곡과는 다르게 하고 있는데 뭐 이럴 수 있죠. 원곡의 멜로디를 바꾸는 건뭐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게 매력적인 멜로디는 아닌 것 같아요. 노래를 듣고 왜냐면 이 기타의 어떤 코드가 진행하는 그 음을 거의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찍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 음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막 근사한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노래를 듣고 그냥 그 음에 있는 게 고급지다. 여기서는 그냥 가셔라. 이렇게 제가 그냥 조언을 드릴게요. 뭐 괜찮습니다. 하셔도.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지금 이런 느낌이라고 표정에서 날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날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조금 더 담백하죠, 제가 하는 게. 부산 사나이네. 자, 일단은 벌스파트 사비 가면서 갑자기 장풍을 쏜다고. 여기서 뭔가 잔잔한 것 같아. 갑자기 오래전에 여기서부터 막 이제 막 기 모았던 걸 막 분출을 한단 말이야. 막 사나이의 그거를. 근데 이것도 이해가 돼요. 이 버스킹을 하면서 이게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게 또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것도 꿀팁인데 노래 연습을 이렇게 밖에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 있는 지금 앰프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들으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건데 이게 본인의 소리가 정확히 안 들립니다. 그런 것 치고 지금 음감은 굉장히 정확하신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기 쉽지가 않아요. 많이 버스킹을 해보셨거나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 다시 후렴구 들어갈게요. 저 있을까? 자, 들어온다. 한번쯤 약간 살아가다 한번 약간 그 야인 시대의 느낌이 들잖아 지금. 살아가다 한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이거랑 살아가다 한번쯤 우연히 이거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어디 한번 마주치기만 해. 이거는 이제 군대 있을 때 자기 갈구던 고참 생각할 때 하는 거고, 한번 어디선가 마주칠까봐 자꾸 돌아보다가, 만나기만 해보시 한 번쯤 그냥 확.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단 좀, 그러니까 이 애절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상남자의 애절함이 아니라 조금은 그 순수했던 사랑, 그 당시에 어떤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릴 정도의 순수한 느낌이 이 노래에서 굉장히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 아마 공감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노래를 불렀을 때그 보이스 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노래를 잘해서 뭐, 그 톤이 좋아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그걸 되게 예전에 어디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노래를 되게 중년 후반에 남자분이 노래를 부르는 걸 상상하면서 저희가 한 서른 살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때의 사람이 한 서른 살, 스물 몇살때 자기를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면 그때의 내 목소리, 그때의 내 모습, 그때의 그녀의 모습이 이 노래에서 떠올라야 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예전의 어떤 추억, 내가 되게 좋아했던 그 사람의 그때의 모습, 그때 내 모습을 떠올려야 되는데 지금 막 여기서 막 노래 부르고 있는 내가 여기서 강조가 되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지금 말투 그 모습 그대로 약간 막 약간 이리깍 물고 약간 화가 있는 것처럼 목소리가 들려요. 그 모습 그대로 조금 더 부드럽게. 그다음에 이것도 꿀팁이에요. 노래할 때 자꾸 내 턱이나 여기 뭐 노래를 부를 때 필요한 뺨의 어떤 근육이나 입술이 긴장해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턱, 뺨, 입술, 광대뼈 이런 데가 너무 긴장해져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날 수가 있어.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드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편하게 편하게. 자, 2절 들어볼게요.